최근 일본의 후쿠시마와 살리쿠 해역, 그리고 멕시코, 칠레, 파나마, 필리핀, 그리고 오늘 10월 29일 토요일에는 한국의 충북 괴산군에서도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더큰 지진의 전조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8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토요일까지 두달 동안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한 환태평양 요산대인 브레고리 지역들의 규모 6 이상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9월 11일 파푸아뉴기니 규모 7.6, 9월 14일 바누아투 규모 7.0, 9월 17일 대만 규모 6.5, 9월 20일 멕시코 규모 7.6, 10월 25일 필리핀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웃나라 일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연재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큐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니시노시마가 폭발을 하였고 아소산의 산체팽창과 이 폭발 경고도 10월 29일 토요일 있었습니다. 또한 후지산 폭발 징후 관련 화산 학자들이 여러 가지 폭발 가능성의 근거들을 제시하며 후지산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대지진과 항상 연관이 되었던 일본의 도쿄라 열도에서도 최근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도쿄라 열도에서 진도 3의 강진이 3번을 포함해서 하루에 7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도쿄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라 열도와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먼저 도쿄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후한달 내에 동일본 대지진을 포함한 큰 지진들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규슈 지역의 화산들이 계속된 폭발을 하고 있고 작년 2021년 4월에 이 도쿄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 발생 후에 규슈 구마모토에서 진도 4의 강진이 두 번이나 발생하였으므로 이 규슈 구마모토 지역의 강진에도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9일 오전 8시 27분 49초에 한국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 진원의 깊이 17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오늘 한국 충북 괴산군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3시간 전에 브레고리 지역인 남미 페루에서 규모 5.9의 강진을 포함하여 4번의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페루에서 오늘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014년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27일 저녁 브레고리 남미 페루 남부 쿠스코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루 뒤인 9월 28일에는 한국 인천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같은 날 일본의 오타케산도 분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2019년도를 보면 2019년도에도 페루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지진 연관성이 보입니다. 2019년 4월 19일 한국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고 약한 달여 뒤인 2019년 5월 10일 8시 48분에 일본 큐슈의 슈가나다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2019년 5월 26일 오전 7시 41분 15초에 2014년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과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도 남미 페루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한국이 일본이나 페루와 같은 브레고리 국가들과 같이
지진 위험 지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의 고리에는 속하지 않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중국과 일본의 지진이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듯이 한국 역시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4년을 좀 더 살펴보면 2014년 4월 1일 남미 칠레 이키케에서 규모 8.2의 강진 발생, 2014년 8월 24일에 페루 중부 아야쿠초에서 규모 6.9와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진 발생 지역과 이 규모가 2022년 올해 9월부터 10월 29일 수요일 오늘까지의 시기와 매우 유사한 지진과 화산 폭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이 한국의 지진에 대하여 연관성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할 때 한국의 부산, 경남 지역 등의 이 지역에 이 지진의 영향이 있을 때 한국의 핸드폰에는 지진 알람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최근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30km의 얕은 지진이 계속하여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우선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얕은 지진의 발생은 대지진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고 동일본 대지진 역시 해안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었습니다. 또한 10월 21일에는 일본 나가노현에서 하얀 무지개가 떴고 27일에는 후쿠시마에서 하얀 무지개가 떴으며 흰 무지개가 뜨면 며칠 안에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일본은 대지진과 화산 폭발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근처에서 돌고래 천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에서 규모 6에서 7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선대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현재 불편한 무언가를 자꾸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